세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카라반이 존재한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카라반들이라도 내부 공간의 구성이나 외관 등에 따라 카라반은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중에는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감성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종류도 있다. 이번에 소개할 하이머의 에리바 투어링 트롤 530 로커빌리, 하이머 에리버 투어링 530 락커빌리 모델이 그 중 하나다. 하이머 에리바 투어링 트롤은 독일을 대표하는 엔트리급 소형 카라반이다. 이 카라반은 생산하기 무섭게 독일 내에서 모두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에리아 투어링은 기본적으로 다른 카라반에 비해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승용차로도 안정적으로 견인 주행을 할 수 있으면서 보관에도 용이하며 한정된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캠프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 여기에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까지 더해져 하이머 에리바 투어링 트롤은 등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현대화 개량을 거쳐오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다. 하이머 에리바 투어링 트롤 530 로커빌리 모델은 하이머 최초의 카라반 모델인 투어링 시리즈의 6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한정판 카라반이다. 이 한정판 모델은 로커빌리와 오션드라이브 오션드라이브라는 두 가지 차종으로 출시되었다. 로커빌리는 강렬한 레드를, 오션드라이브는 청량감 넘치는 블루를 메인 컬러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이들 한정판 투어링 모델은 지난 2018년 국내에도 정식 수입된 바 있다. 하이머 에리바 투어링 트롤 모델이 갖는 외형상의 특징은 좌우 양쪽으로 나뉘어진 전면 창과 육각형에 가까운 단면, 그리고 상부로 확장 가능한 루프가 있다. 그 중에서도 로커빌리 모델은 자체 상부를 화이트에 가까운 베이지 컬러로, 하부를 강렬한 레드 컬러로 마무리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시그니처 스타일을 유지해온 외형에 강렬한 컬러를 입혀 한층 돋보이는 외관을 자랑한다. 전면의 수납 공간과 하단의 범퍼 및 스톤 가드, 휠 아치 등은 현재 투어링 모델의 표준 색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버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역시 레드 베이지 컬러와 조화를 이루며 디자인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차체에는 총 6개의 창이 위치한다. 그중 2개는 전면에 설치되어 있다. 이 전면 2개의 창은 마치 항공기의 조종석과 같은 느낌을 준다. 차체 우측면에는 침실 공간과 주방 공간을 위해 총 2개의 창이 설치되고, 좌측면에는 욕실 공간을 위한 작은 창이 1개 설치된다. 외관에서 경험했던 강렬한 레드와 화사한 베이지의 조합은 실내까지 이어진다. 이 창은 침실 공간을 위한 창이다. 전면에는 견인차와의 연결을 위한 커플러와 LPG 가스 탱크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커플러는 안전장치가 구비된 안전 커플러를 사용한다. 범퍼에는 차폭등이 매립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깔끔한 느낌을 준다.
차체 우측면에는 주 출입문이 위치하며 뒤쪽 하부에는 침대 하단의 수납 공간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도어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실내를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인 것은 아니다. 베이지 컬러를 메인으로 하고 레드 컬러를 악센트로 사용하여 시각적인 만족감이 높다. 가령 테이블의 경우 상판은 베이지 톤이지만 테두리에 레드 컬러를 적용했다. 이러한 색상 조합은 소파와 다른 가구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전용으로 마련된 쿠션 등의 소품에도 포인트 컬러로 레드를 적용하여 통일성을 높였다. 소재 또한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만족감을 높였다. 하이머 에리바 투어링 트롤은 기본적으로 정박 시에는 상부의 루프를 위쪽으로 전개하여 사용한다. 루프를 전개하면 총 1950mm의 실내 높이를 확보할 수 있어 성인이 내부에서 이동하기 수월한 공간이 나온다. 실내 총 길이는 4160mm의 폭은 1900mm다. 재원상으로 그리 넉넉한 수치는 아니지만 여기에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옷장 등의 시설이 오밀조밀 배치되어 있다. 재원 상위 취침 인원은 성인 3명이다. 주 침실은 성인 2명이 사용 가능한 1980x1400mm 크기의 매트리스가 마련되어 있다. 침대는 가로로 배치되어 있으며, 침대 하단은 대형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침실 상부는 수납 공간을 배치했다. 크기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자잘한 물건들을 수납하기 좋게 설계되어 있어 유용하다. 침실 옆에는 넉넉한 크기의 옷장이 제공되는데 이 옷장은 커트까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 선반 형태의 수납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작은 옷가지를 수납하기 용이하게 배려했다. 거실 공간은 마주보는 형태로 만들어진 성인 2에서 3명이 이용할 수 있는 크기의 소파와 작은 테이블로 구성된다. 또한 전면창 하단에는 선반 형태의 공간을 마련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상부에는 침실과 마찬가지로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다. 주방은 2구 가스레인지, 싱크볼, 70리터 냉장고, 수납 공간, 확장 패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장실은 작지만 갖출 것은 다 갖췄다. 고정형 변기와 더불어 세면대 및 수전, 거울, 그리고 별도의 샤워기까지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수건이나 위생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곳곳에 깨알같이 마련해서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화장실 전용의 창까지 마련하여 환기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루프가 들어올려지는 특유의 구조로 인해 실내와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는 않다. 투어링 트롤 530 로커빌리 모델은 전반적으로 신혼 부부나 나이가 어린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는 가족이 사용하기 좋은 구성을 가졌다. 작은 크기에도 자기만의 색깔이 강한 구성을 가진 카라반이다. 특히 감각적인 외관 디자인은 감성적인 측면을 크게 자극한다.
통상의 카라반에 비해 공단의 측면에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소유하는 즐거움과 나만의 감성적인 공간을 원하는 캠퍼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안겨줄 수 있는 매력적인 카라반이다. 문의는 동서남북 캠핑카 전화 1877-64815 하면 된다. 사진 출처 하이머 홈페이지.